허리 라인 만들기 위해 옆구리 운동 잘못하면 옆구리에 근육만 발달해 통오리 모양 그대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선생님 같은 몸통이 얇고 쏙 들어간 허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무조건 갈비뼈를 조이는 속근육 운동을 우선으로 해야 하죠. 몸통 넓은 분, 옆구리에 지방 많은 분 모두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몸통 둘레 바짝 조이고 옆구리 지방 싹 제거해 워너비 허리 라인 만들 수 있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쏙 들어간 개미허리 완성할 수 있는 10분 컷 개미허리 뽀사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50초의 안내음이 나오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전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 배운 뒤에 리얼타임으로 넘어갈 건데, 이번 루틴은 모든 동작에서 이 갈비뼈 조이는 힘을 잘 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 사전 설명에서 이 포인트 꼭 함께 연습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도 바로 운동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주 컷으로 허리 5인치 줄이고 열이 탄탄한 일자다리 만들고 싶다면 8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루틴 스터디 주제는 잘록 개미허리 똑 떨어진 일자다리 완성하기입니다. 8월 3일 모집이 바로 마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동작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잘록한 개미허리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 운동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쉬는 호흡과 함께 이 갈비뼈를 조임으로써 이 몸통 상부 둘레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옆구리를 이렇게 옆으로 측굴 굴곡시켜서 이 옆구리 자체에 홈을 파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키미분들의 허리 홈을 확실하게 파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믹스해 이번 루틴에 담았어요. 그럼 우린 10가지 동작 중 1, 2, 3, 4번 동작 연습을 통해 중요한 포인트 배워볼게요. 1번 동작입니다. 양 다리 넓게 열고 앉아 주실 건데, 이때 다리 너비는 뭔가 지나치게 이렇게 일자로 찢을 필요는 없고 내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부담 없는 너비까지만 넓혀 주시면 돼요. 혹시 나는 하체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 자세 자체가 힘들다는 분은 옆구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앞바다리로 동작하셔도 됩니다. 다리 펴기가 가능한 분들은 그냥 펴두기보다 허벅지 힘을 이용해 무릎을 완전히 펴서 이 하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할수록 허리 잘록 효과가 높아져요. 이 무릎 아래에 빈 공간이 없도록 허벅지 힘을 이용해 무릎을 완전히 펴서 꾹 눌려주는 힘. 이 힘은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동작에서는 가만히 있는 자세로 호흡을 들어갈 건데, 이 호흡이 이번 루틴의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손 갈비뼈 옆에 두고 가슴 살짝 열고 턱 당기고 준비. 바로 호흡 들어가 볼게요. 코로 마시는 호흡에 내 갈비뼈가 편안하게 옆으로 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가 최대한 조여집니다. 두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옆으로 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최대한 뭔가 비틀어 짠다는 느낌으로 쭉 조여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가 옆으로 최대한 열렸다가, 손으로 갈비뼈를 느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등 말리지 않게 척추는 곧게 세우고 갈비뼈만 최대한 조여줍니다. 이때 갈비뼈는 안쪽보단 안쪽 아래쪽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조여준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는 갈비뼈에서 아랫배까지 사용해서 호흡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동일하게 양손 갈비뼈에 두고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편안하게 확장되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아주는 동시에 아랫배 지퍼 채워 올리듯 쭉 끌어주는 힘까지 함께 줍니다. 두 번 더. 마시는 호흡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가 열렸다가, 내쉬는 호흡은 코나 입 편하신 대로 내쉬면서 갈비뼈 조여지고 아랫배도 쓱 끌어올려 지퍼 채워 잠궈 닫아주는 힘. 한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확장되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아 조이다가 아랫배까지 쓱 끌어올려 잠그는 힘.
쉽죠? 이번 루틴은 1번부터 10번 동작 모두에 이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조이면서 아랫배 쓱 집어넣는 힘 잘 챙길수록 잘록 허리 효과를 정말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어 2번 동작입니다. 양손 마주보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쉬워요. 양팔 올리는 동시에 이 흉곽 이렇게 들리거나 몸통 꺾이지 않게 흉곽 조이는 힘 이렇게 마시는 호흡에 팔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내 흉곽은 열리지 않고 닫아 조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조인다. 한 번 더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팔 올라가는 동시에 흉곽 좌우로 조여지고 아랫배도 쏙 집어넣는다. 이거 어려우실까봐 오른쪽 왼쪽 두 번씩 따로 연습해 볼게요. 왼손을 오른 갈비뼈에 두고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갈비뼈 최대한 닫아 조이면서 아랫배 집어넣으면서 오른손 올린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손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흉곽 조이면서 아랫배 집어넣으면서 오른손 올린다. 반대쪽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쪽 갈비뼈 닫으면서 왼팔 올라간다. 호흡 마시면서 왼손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쪽 갈비뼈 닫으면서 아랫배도 조이면서 왼손 올린다. 내려줍니다. 쉽죠? 이거 처음에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나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처음에 누워서 무릎 세우고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 3번 동작입니다. 3번과 4번은 동일한 동작의 방향만 반대라서 3번 동작으로 연습하고 4번 동작까지 연결해 볼게요. 양팔 옆으로 곧게 쭉 뻗어서 오른쪽으로 몸통 회전시켜 오른 팔꿈치 매트에 닿게 해줍니다. 이때 옆구리가 너무 타이트해서 오른 팔꿈치가 닿지 않는다는 분들은 오른 팔꿈치 살짝 떼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 옆구리 중에서도 이 아래쪽 부분에 확실한 이완을 위해 이 왼쪽 엉덩이 떨어지는 분들은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리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우리 연습했던 이 왼쪽 흉곽 닿는 힘 아랫배 끌어올려 조이는 힘 강하게 준 상태 유지 그대로 왼팔 서클 그리면 됩니다. 뒤로 돌아갈 때 후 마시는 호흡에 팔 앞으로 크게 내쉬는 호흡에 뒤로 크게 서클. 이 서클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오른쪽 옆구리를 미친 듯이 찌그러뜨린 상태 유지, 왼쪽 흉곽 닫고 아랫배 조이는 힘 유지한 상태로 팔을 최대한 곧게 곧게 뻗으면서 원을 그리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혹시 나는 승모근이 불편하다 하는 분은 팔을 완전히 펴지 않고 조금 구부려서 서클 그려도 괜찮습니다. 어우, 여기 옆구리 너무 아프죠? 4번 동작 반대쪽만 진행해 볼게요. 양팔 곧게 펴서 왼쪽으로 몸 기울이고 오른 엉덩이 뜨지 않게 닫아주고 오른 갈비뼈 닫고 아랫배 조이는 힘 단단하게 유지한 상태로 오른팔 곧게 펴서 서클 들어갈게요. 팔 서클 할 때 승모근이 많이 긴장돼서 불편하신 분들은 팔 굽히고 그냥 원만 그려주셔도 괜찮고 나는 어깨 라인까지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팔을 곧게 펴서 이 팔 뻗는 힘을 강하게 주면서 서클 그리면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한 바퀴만 더 마셨다가 이 왼쪽 옆구리 쥐어짜는 느낌 느끼면서 서클 끝났습니다. 사실 3, 4번 동작은 이 갈비뼈 닿는 힘을 주기가 꽤나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힘을 주겠다는 상상만으로도 이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갈비뼈 조이고 아랫배 조이는 힘은 계속 집중해서 이번 루틴 도전해주세요.
개미어리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두 다리 사이 부담 없는 너비까지 열고 앉아 허벅지 힘으로 무릎 완전히 펴 하체 단단하게 고정. 양손 갈비뼈 옆에 올리고 준비합니다. 코로 호흡 깊게 마시며 양쪽 갈비뼈가 옆으로 열리고 코나 입 중 편한 곳으로 호흡 천천히 내쉬며 갈비뼈 다시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갈비뼈 움직임 체크해가며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가 옆으로 확장되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쪽 갈비뼈 최대한 조이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어 복부를 최대한 수축시켜주세요. 처음에 갈비뼈 움직임이 어색하더라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넓게 넓혔다 더 좁게 조일 수 있게 됩니다. 양다리 연 하체 자세가 불편하다면 4번 동작까지 아빠 다리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옆으로 확장되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아주는데 조금 아래 방향으로 닫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양손 마주본 상태로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양팔 천천히 위로 어깨보다 넓은 너비로 만세하듯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양팔 위로 올릴 때 흐 내쉬어주세요. 이번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팔을 올리는 것이 아닌 양팔이 올라가더라도 갈비뼈가 열리거나 상체가 꺾이지 않도록 갈비뼈 조이는 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 편안하게 앞으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팔이 올라가더라도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 조이고 모으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팔 올릴 때 어깨 주변 근육이 불편하다면 팔꿈치 조금 접은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양팔 옆으로 완전히 펼쳤다가 오른쪽으로 상체 완전히 기울여 준비, 왼팔로 큰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왼팔 앞으로 지나갈 때 마셨다가 뒤로 지나갈 때 깊게 내쉬어주세요. 오른 팔꿈치 완전히 매트에 붙이고 왼 엉덩이 매트 꾹 누르는 힘을 주어 왼쪽 옆구리, 특히 왼쪽 아래 옆구리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집중해줍니다. 처음에 옆구리가 너무 타이트해 오른 팔꿈치가 매트에 닿지 않는다면 조금 띄우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팔꿈치 조금 접은 상태로 서클 그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팔 돌릴 때 상체와 시선도 자연스럽게 같이 원을 그려주세요. 양팔 옆으로 곧게 폈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 준비, 오른팔로 큰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오른팔 앞으로 지나갈 때 마셨다가 뒤로 지나갈 때 흐 내쉬어주세요. 왼쪽으로 몸통 기울이면 오른쪽 갈비뼈가 옆으로 열리기 쉬운데 1, 2번 동작에서 연습했던 오른쪽 갈비뼈 안쪽으로 조이는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강하게 유지해주세요. 해당 힘을 잘 유지할수록 왼쪽 옆구리엔 쥐날 듯한 조이는 자극, 오른쪽 옆구리는 늘어나는 듯한 찢어지는 자극이 느껴집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른팔 완전히 펴고 손끝 방향으로 쭉쭉 뻗어내는 힘을 주면 옆구리 잘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무릎 세우고 발가락 세우고 양무릎 간격 어깨 너비로 준비,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눌려 하체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양팔 옆으로 곧게 펼쳤다가 오른쪽으로 상체 기울여 오른 손끝 매트 터치, 그대로 엉덩이 왼쪽 위로 미는 동시에 왼팔 머리 방향으로 올렸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왼팔 위로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처음에 옆구리가 타이트해 손끝이 매트에 닿지 않는다면 손 아래 폼롤러 혹은 요가 블록을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마땅한 소도구가 없다면 가능한 범위까지 기울여 기다리는 자세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왼쪽 갈비뼈 안으로 조이는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와 왼팔 움직일 때 더 느껴지는 왼쪽 옆구리 자극에 계속 집중해 주세요. 몸통 힘 주어 상체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상체 기울여 동일한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한쪽 방향이 유독 더 잘 되지 않는다면 옆구리 주변 근육, 골반 주변 근육이 더욱 짧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어려운 방향은 무리에 진행하기보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더욱 집중해 옆구리를 정확하게 이완시키려 노력해주세요. 너무 힘들다면 양팔 곧게 펴 기다리는 자세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동작 내내 머리, 팔, 복부, 무릎 라인은 옆에서 봤을 때 일자선상을 유지하려 노력해줍니다. 다시 상체 제자리로 돌아와 왼 다리 곧게 펴 오른 무릎보다 조금 더 앞쪽에 두고 양팔 만세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상체부터 골반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기울여졌다가 다시 통째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상체 옆으로 기울일 때 후 내쉬어주세요. 몸통 옆으로 기울일 때 상체만 기울여지는 것이 아닌 코, 가슴 사이, 배꼽, 골반 사이의 일자 정렬을 유지하며 동시에 기울여졌다가 동시에 돌아와 줍니다. 매트와 닿아 있는 오른 무릎이 불편하다면 오른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눌려 지지대의 무게를 분산시켜 주세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강하게 유지하며 내쉬는 호흡과 함께 상체 기울일 때 갈비뼈 조이는 힘도 함께 줍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꿈치 조금 접은 자세로 변경해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상체 기울인 상태로 유지, 양팔 완전히 내렸다 만세, 뒤로 등 조였다 다시 만세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팔 만세할 때 후 내쉬었다가 팔꿈치 접었다 펼 때 다시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 내내 코, 가슴 사이, 배꼽, 골반 사이는 일자 정렬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갈비뼈 닿는 힘도 한 번씩 더 챙겨주세요.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체를 더욱 기울여주시고 동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상체를 조금 더 올려 동작 진행해줍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조금 접은 상태에서 앞에서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 방향 두 동작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로 상체부터 골반이 통째로 왼쪽으로 기울여졌다가 다시 통째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상체 옆으로 기울일 때 후 내쉬어주세요. 몸통 옆으로 기울일 때 몸통의 커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단단한 대나무를 상상하며 일자 그대로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와 줍니다. 매트와 닿아 있는 왼무릎이 불편하다면 매트를 두 겹으로 접거나 수건을 도톰하게 깔고 진행해 주세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하며 내쉬는 호흡과 함께 상체 기울일 때 갈비뼈 조이는 힘도 함께 강하게 줄여 노력해줍니다.
상체 기울인 상태로 유지, 양팔 완전히 내렸다 만세, 뒤로 등 조였다 다시 만세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팔 만세할 때 후 내쉬었다가 팔꿈치 접었다 펼 때 다시 후 내쉬어줍니다. 동작 내내 코, 가슴 사이, 배꼽, 골반 사이는 일자 정렬을 유지하려 노력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갈비뼈 닿는 힘도 한 번씩 더 챙겨주세요. 갈비뼈 닿는 힘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해당 움직임을 상상하며 동작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힘들다면 상체 기울인 각도를 조금 줄여주세요.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조금 접은 상태에서 앞에서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은 너무너무 좋은 추천 조합이 있는데 바로 이번 루틴 한 세트 후에 전소미 루틴 한 세트입니다. 이번 루틴은 몸통 위쪽의 둘레 라인을 줄이는 동시에 허리 라인을 확 파낼 수 있는 데 특화된 루틴이고요. 전소미 루틴은 이 몸통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둘레를 조이는 데 특화된 루틴이기 때문에 이 루틴 두 개 조합하시면 정말 미친 듯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